십자가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을 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웅변가로, 라틴 세계 웅변가로 유명했던 시세로는 십자가를 가리켜 최악의 고문 도구이다, 극도의 괴로움을 끼치는 사형 도구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ISIS라고 하는 그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이 포로들의 목을 베어가지고 이 그 잘린 목을 이렇게 그 뭐 영상으로 찍어서 온 세상에 보이며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이 로마 그 제국이 지배하는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통제하기 위하여서 그 나라 사람들, 그 지배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테러로 완전히 다스리기 위하여 십자가 도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그 건강한 사람들은 5일 이상 거기서 끔찍하게 아주 천천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11일 동안 십자가에서 고생 끝에 죽은 자가 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끔찍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은 완전히 이건 그 아이들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여성들도 십자가는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고, 십자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와 테러, 알을 내기 반응을 일으키는 끔찍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느 순간에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신앙의 상징이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바라보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거기서 내 영혼 충전받고 회복되기 원하네, 이러한 찬송가도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거기서 나는 내 생명 찾았다고 찬양하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한때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가 어떻게 가장 감동을 주는, 감격을 일으키는 사랑의 상징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을 비롯하여 다른 복음서에서도 십자가 사건을 오버 드라마틱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뭐 사람들의 그 감정을 그냥 쥐어짜서 막 울게 하는 그러한 오버 드라마틱한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냥 있는 팩트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주위에서 일어났는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이 팩트를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서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들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의 틀이 바뀌고, 인류의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인류의 역사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 왜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된 것인가, 이 심플하게 우리에게 영어로 말하면 matter of fact로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 십자가의 심플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예언대로 우리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의 섬세한 예언대로 우리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란 어떠한 그 역사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액시덴트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에서 그냥 일어난 사고 중에 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아주 심플한 팩트로 설명되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대로 섬세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역사의 사고 그냥 지나면서 생겨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구속 사역, 예비된 구속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17절에 그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하여 이렇게 심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군인들이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는 그러한 언덕으로 그러한 곳으로 나가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까지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은 이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가셨다, 골고다로 나가셨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플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제사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주 디테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레위기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죄를 범한 자를 이렇게 다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보세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지만 그럼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진영 밖으로 회중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같은 내용이 레위기 16장 2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번제물로 하나님께 이제 그 제사 드리는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릴 때 그 희생제물을 갖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 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굉장히 구체적인 디테일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제사물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그 성소에다 뿌리라고 하십니다.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신 생명을 희생당하는 이 그 번제물,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라. 대신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번제물,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가죽과 살과 배설물은 저주받은 것이다. 그러니 밖으로 갖고 나가서 불태우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사회를 다루시는 그 말씀을 보았을 때 분명히 한 가지 그 명확한 것이 저주를 받는 동물이나 사람은 성 밖으로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없애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말씀이에요. 성 밖에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성 밖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성 밖에 있는 골고다라는 언덕이었다. 성 밖에서 그가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저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성 밖에서 그는 죽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그림자처럼 보여줬던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어져야 됩니다. 신약이 따로 있고 구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지는 것이고 서로 해석하게 되는 것인데, 신약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왜 예수의 피가 거룩한 피였는가? 왜 예수의 피가 모든 믿는 자들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되었는가? 말씀을 해주시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의 몸이 성 밖에 끌려나가 거기서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저주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피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룩한 피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은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 죄라는 것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노,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노를 하나님께서 충족하시기 위해 이 제사 제물을, 희생 제물을 허락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을 이제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동물 제사는 다 상징이었거든요. 어디까지나 그림자였고 상징이었거든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떠한 상징적인 제사가 아니라 리얼한 제사물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 어린 양마저, 그 어린 양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다 쏟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충족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다 쏟아졌기 때문에 충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충족이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가는 게 아닙니다. 진노가 한 번 다 쏟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세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7절 뿐만이 아니라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군인들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혼자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박혀 죽으신 게 아니고 그 좌우편에 다른 죄수들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된 예언인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수님이 계시기 전 오래전에 한 1000년 이상 전에 쓰여진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무리가, 자,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는 오래전에 쓰여진 시편 22편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의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는 찔림을 당할 때 악한 무리의 둘러싸임을 받고 찔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였던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메시아에 대해 이 53장 전체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대신 희생하여 버려서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될 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범죄자들 중에서 그 자리에서, 가운데에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그냥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 그래서 그렇게 죽게 된 것이다, 이 정도의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예언이라면 처음과 끝이 하나이며 한 분이 쓰신 말씀이 되는 것이라면 이제 전체가 이어져야 되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범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은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받고 대신 죽었으니 Our sin was on him. 그분에게 이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그 죄의 저주를 받아 죽게, 범죄자들과 함께 죽게 되므로 그분의, 죄 없는 그분의, 예수님의 righteousness, 주님의 의가 이제 우리에게 입혀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옷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정하신,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옷이 굉장히 귀했어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옷이 아니죠. 그 당시에 뭐 면이 뭐 얼마나 귀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실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생길 때 이건 뭐 완전히 나라의 그 경제를 좌우하는 것이 되었죠. 의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십자가에 죄수들을 이제 처형하는 일을 맡은 그 군인들에게는 그들의 수고비로 죄수들의 옷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명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 어카운트를 보면 네 명의 군인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것을 보니까 네 명이 있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으로 갈라갔습니다. 이 옷이 이렇게 그 꼬매는 것이죠. 네 파트가, 네 부분이 꼬매어서 겉옷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네 깃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네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은 사실 전체가 하나로 짜여진, 이 꼬매진 그 옷이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자르면은 아무런 의미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갖게 된 그 내용이, 이 디테일이 말씀 속에 그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날 그냥 예수님께서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옷을 갖기 위하여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 하면서 그냥 있었던 일을 심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24절에 나와 있듯이 이 내용은 이미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려고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이 되고 있잖아요. 어디서 이 말씀이 이미 예언된 것인가요? 역시 시편 22편을 보면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17절, 18절에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suffering servant, 이 그 고난 순환 속에 있는 메시아가 아버지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때 선언하는 말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러한 선언을 할 것이다. 나를 주목하,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이었을까? 구약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알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다 지켜보면서 아, 저 말씀을 이루신 것이구나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이게 그냥 사고가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알겠어 이 정도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하신 바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획하신 바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만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주 디테일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때가 되며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요, 구원받는 자들이 오늘도 우리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구속사역이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바로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 여러분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 예수님 머리 위에 이 그 패를 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달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 그 머리 위에는 항상 패가 달렸습니다. 이 죄인이 누구인가 그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그의 죄를 이렇게 알려주는 패가 달려 있습니다. 누구 아무개 아무개 살인자, 아무개 아무개 간음자, 아무개 아무개 반역자 이렇게 항상 이름과 함께 죄가 패에 달려 있었어요. 온 세상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게 하려는 그러한 정책이었어요. 예수님의 경우에도 패가 달리는데 나사렛 예수 그의 죄는 무엇인가? 유대인의 왕이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양심 선언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보았을 때 예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우성을 피우며 죽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명령을 내리지만 마지막 순간 양심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는 다른 게 없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뿐이다. 대제사장들은 반항을 합니다. 이것을 이런 패를 어떻게 붙일 수 있냐고. 그런데 내가 할 일을 했다. 마지막 양심 선언을 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20절에 보니까 새 언어로 쓰여졌다고 하죠. 이 패에 나사렛 예수 유다인의 왕이다, 유다의 왕이다라는 이 패의 메시지가 새 언어로 히브리어, 로마,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그 당시 이 로컬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고 라틴어는 그 당시에 로마의 공식 언어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온 세상에 선포하는 언어였고 헬라어는 그 당시 이 지중해 세계에서 이 그 국내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이 트레이드 랭귀지였어요. 헬라어. 그러니까 온 세상이 보고 알 수 있는 새 언어로 예수는 왕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썼을 리는 없지만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분인가?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보고 알 수 있는 언어로 이분은 왕이다라고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부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저 초라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를 온 세상, 온 땅과 온 하늘에 왕으로 높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아버지께 복종하여 자신을 낮추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 올리사 온 땅과 하늘과 땅 아래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그를 주라고 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왕으로 높이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계에 왕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인류가 바라는 왕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왕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왕, 우리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실 수 있는 히로와 같은 왕, 그 왕을 우리는 다 원합니다. 근데 보통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왕이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다. 거꾸로 갑니다. 반대입니다. 백성들을 남용합니다. 악용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백성에게 넘깁니다. 이게 보통 세상의 왕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1987년도에 아카데미 최우수상을 받았던 마지막 황제, The Last Emperor라는 영화의 영화는 그 중국의 마지막 황제 부위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 부위 황제가 어렸을 때 궁전에서 막 뛰어노는 장면이 나옵니다. 뛰어놀면서 부위 황제는 자기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야, 왕은 있잖아. 실수를 하는 법이 없어. 나는 왕이야. 왕은 잘못하는 법이 없어. 한번 보여줄까 하면서 그가 아주 비싼 도자기를 갑자기 들더니 그냥 내려 던집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그 순간 지켜보고 있는 어느 한 하인이, 어느 한 종이, 신하가, 신하죠, 그냥 신하가 엎드려갖고 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왕이 잘못했지만 백성이 매를 맞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백성들은 한탄하는 것입니다. 왜 왕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매 맞아야 합니까? 왜 황제가 잘못한 것을 우리의 고난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까?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 영반대되는 진짜 왕을 찾고 있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서 소설에 쓰고 있습니다. 소설에 나온 왕들은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왕,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왕,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소설에다 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설이 아니다. 진짜 그런 왕이 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왕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왕이 선한 목자와 같은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모든 인류가 간절하게 소망하며 찾고 있는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 Shepherd King, 선한 목자 왕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그 순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쉴만한 물가에서, 아주 그리고 푸른 초장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비록 다닐지라도 왕이 되시며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승리자가 되시는 나의 왕, 나의 목자께서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승리의 셀러브레이션, 축제를 열게 하시니 나는 나의 Shepherd King, 나의 목자 왕과 함께 이 승리의 잔치를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그 왕이신 나의 목자와 함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나는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 Shepherd King, 목자이시며 왕이신 우리 주 예수.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하나님의 섬세한 예언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가 되시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의 왕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하나님의 섬세한 구속 사건이 이루어진 확실한 구원이 있는 곳이요,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며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이며, 십자가의 메시지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모릅니다. 신은 있다고 신을 믿어야 되겠는데 그 신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알 수 있는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 자신이 죽게 되면 홀로 남게 될 어머니 노모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숨도 쉬기에 힘든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주위에 있는 어머니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어카운트에서는 십자가에서 또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누가복음 어카운트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나가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시온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해 울라. 나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너희에게 임할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은 무겁다.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못으로 박힌 그 순간에도 자신을 못으로 박고 있는 그 군인들을 향해 아버지께 간구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을 베푸세요. 주위에 있는 죄수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 중에 한 죄수가 예수님께 마음을 여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이 보여집니까? 그 끔찍한 십자가, 이 테러, 아르레기 반응을, 두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죄로 얼룩진 세상 말입니까? 그 세상.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 말입니까? 그 세상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비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저도 아비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을, 죄로 얼룩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는 아비로서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을 버리시고 희생제물로 삼으시는 것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희생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무슨 길을 대신 열어주십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유다인, 헬라인, 로마인, 한국인, 말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수치와 부끄러움에 찌든 자들, 죄악과 아픔에, 실패와 실망에 완전히 압도된 자들, 중독과 어둠과 절망 속에 사무친 사람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 십자가에서 선포된 말씀이지요.
제가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평생 가장 저에게 감격스러운 예배는 교도소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오래전 북가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 Folsom Prison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미국 사람들도 들으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는 Folsom Prison에서 한 번 그 교도소에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감격스러웠을까? 왜 거기는 감격의 도가니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였을까?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들의 찬송은 한 가사 한 가사가 의미 있고 가슴에서 울려 터지는 찬양이 된 것이었을까? 왜 그들은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였을까? 왜 그들이 말씀 듣는 모습은 감격과 감동 속에서 듣는 말씀이 되었을까? 저는 생각을 곰곰이 해봅니다. 그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냥 추상적인 말씀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세상은 나를 버렸고 사회와 정부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가두어 버렸고 가족도 나를 버려버렸고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 사람인가 괴수인가 알 수가 없이 되었는데 나 같은 자도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했으니까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게 아닙니까? 나 자신도 스스로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괴물이 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존재를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군요. 나 같은 사람도 살 의미가 있는 것이군요. 나 같은 사람도 다시 회복받을 수 있는 것이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는 저 말씀이 리얼하게 새겨진 말씀이 되었던 것이 그 삭막하고 살벌한 진짜 무시무시한 그 Folsom Prison에서도 한 200여 명 모여있는데 수천 명 중에 20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 마이 갓 살아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감격스러워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사형 선고 받던지 나갈 기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짐승처럼 갇혀있는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새롭게 볼 수 있는 이 퍼스펙티브를 얻은 거예요. 시각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저는 그들을 상담하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었겠더라고요. 한 형제가 말합니다. 아버지는 술 중독자, 어머니는 창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태어나 그는 사랑을 받은 적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하루도. 인생에 하루도 없었어요. 하루도. 어머니에게 따뜻한 가슴의 젖을 하루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아이입니다. 아이예요. 그가 아버지에 대해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의 발길로 참을 받고 하루라도 내가 살 수 있을까?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것뿐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달아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순간 달아납니다.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삽니까? 달아나서 갱단을 조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저 사람을 증오하고 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저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권한은 내게 있다. 항상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16세에 살인을 하고 그런 감옥에 들어온 어린아이.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장담을 못하겠어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아이나 저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엔 똑같아요. 가늠 자가 거기 안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으로 가늠하는 것은 가늠 똑같은 것이다. 밖으로는 노출이 안 되고 표현이 안 되고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루에 수십 번 가늠하는 자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면서
이 죄의 이 흉악함을 주님이 보시,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 흉악한 죄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여 이 사람들을 다시 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 나의 곁을 떠난 이 영혼들을 어떻게 내가 다시 구하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 이 흉악한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이 흉악한 이 얼룩진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내 아들의 피를 흘릴 것이다. 아들의 피가 왜 효염이 있는가? 처음부터 보여줄 것이다. 창세기 때부터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그를 덮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서 가죽으로 덮어준다는 것은 언젠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창피한 모습을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 제사 제도를 통해, 피 흘림을 통해 누군가 대신 저주를 받아 이제 너희들이 살게 될 일이 주어질 것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그로 말미암아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십자가에서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서 들려지는 찬양 소리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들려지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 먼저 구원받고 천국에 간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양 소리는 하나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세세 무궁토록 그분이 이 모든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중해 세계를 다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전할 것은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뿐이다. 천국에 갔다 온 스토리도 있고 하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빛도 있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얻은 체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이 메시지에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전한 메시지, 내가 반드시 전해야 될 메시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서 누가 천국 갔다 왔다 하면 그 소리 들으려고 귀가 솔깃해서 거기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많은 때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도리어 이렇게 흐리게 하는 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소리를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진짜 들어야 되는 메시지,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 사도 바울이 27권의 신약 성경을 쓰면서 그 중에 13권의 저자가 되는 사도 바울, 내가 전할 유일한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부여하지 않은 줄 아세요? 예수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은 예수로 채워짐을 받아 하나님이 보실 때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문화교회는 우리가 금요일 날에도 보았지만 서문화교회는 있잖아요, 자신들이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고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로 자신들이 스스로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서문화 교회야, 너희는 절대로 궁핍한 교회가 아니다. 너희는 부요한 교회이다. 왜요?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아들 온 세상의 왕으로 꽉 차 있는 자들은 결단코 궁핍한 자가 아니요 부요한 자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큰 교회, 이렇게 큰 빌딩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교회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는 스스로 부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 실상 너는 가난하다.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진정 부여해지려면 예수로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 다른 것으로 아무리 부여해봤자 여전히 배고픕니다.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무엇인가 한번 채워보려고 우리는 세상을 따르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따르기에 정신이 없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배고프기 때문이에요. 갈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찬양을 계속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유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될지라도 나를 구속한 예수만 있을 때 우리는 내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말씀에서 봅니다. 그에게 일어난 모든 디테일이 사고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구속사역이 섬세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구나. 오직 예수에게만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 살지만 목적도 방향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품고 사랑하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사역 다 이루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사오니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있다고 찬양하는 저희들,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이 우리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랑 기억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추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진정한 감격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로 채워져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이 모르는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예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승리로 살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죽임 당하시나니 죽임 당하시나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더니 죽임 당하시더니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무화 지혜, 힘과 준비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와 죽임 당하신 당하시오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희생제물 되셨기에 모든 영광 찬양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희생제물로 구원의 주로 보내주신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경배하고 전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